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증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뉴욕 증시는 굉장히 혼조세였는데요. 일단은 그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기업의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왔고 지표도 좋게 나왔는데 또 그런 가운데서 또 그 세금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FOMC에 관련된 여러 우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코로나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호재와 악재가 지금 겹쳐있는 혼조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S&P 지수 같은 경우는 현재 편입된 주의 75% 이상이 호실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것들도 아마 25% 이번 주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소재주, 기술주, 그다음에 에너지, 경기순환주 쪽을 위주로 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경기방어주로는 이라든가 유틸리티 쪽으로는 딱 활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은 일단 지금 이제 자본 이득세 인상 관련해가지고서 시장이 굉장히 혼란하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에 대해가지고서 자본 매각이 이제 자산 매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도 있다. 아니면은 뭐 여러가지 탈세 아니었다는 거기에 대해서 편법으로 해가지고 이 그 세금을 감세를 받을, 어떻게 하면 환급을 받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로 지금 굉장히 들끓고 있는 모습이고요. 국내에는 당장 충격은 적지만 일단 지금 현재 어제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그 외국인 자금이 들어온 걸로 봤을 때 앞으로도 이런 유입세가 아마 이번 주 내내 걸쳐가지고 조금 더 가속되지 않을까 조금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단은 그 증시가 현재 고점 시그널이 발생해가지고 오히려 다우지수는 떨어지고 나스닥하고 S&P 지수는 굉장히 버겁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확보가 되려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 여기에 대해서 더 좋은 호재가 나올 수 있다 아니면 경기가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확신을 주는 어떤 시그널이 나와야지만 이런 그 지금의 지지부진한 이런 증시가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금주 FOMC 회의 결과를 좀 봐야 되는데 물론 시장은 대체적으로 봤을 때 기존의 제로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또 다른 그 사이드 이펙트 여기 대해서 일단 소수 의견에 대해서 또 주목을 해가지고 이것이 갑자기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갑자기 시장이 여기에 또 이벤트에 의해서 조금은 충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약간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단은 그 글로벌 백신의 영향인데요. 지금 그 글로벌 백신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치열하게 그 백신 확보전이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지금 그 미국이 거의 혼자서 독식하다시피 한 상태에서 나머지 그 물량들, 유휴 물량들을 이제 풀겠다라고 즉 6천만 회 정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풀겠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 화이자라든가 다른 쪽에서 여러 가지 백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제 공급을 이제 받는다라는 거를 뭐 약속을 받고 하긴 했는데 실제로 국내 증시에서는 그 백신이 어느 시기에 제대로 공급이 될 것인가 이거에 맞춰 가지고서 상승 여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국내 증시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역시 이제 그 백신이 제대로 공급이 되고 이제 접종이 시작했다는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것을 좀 더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